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네, 비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거리로 나와야 하는 현실이 참 참담합니다. 벌써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곳 거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 저지를 위해서 매주 그리고 가장 힘써서 앞서 오신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들께 존경과 연대 인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단식까지 불사하면서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불통과 독선으로만 일관합니다. 신원식, 유인촌, 김행,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는 국정 쇄신입니까, 여러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을 덮기 위한 수사 외압, 잼버리 파행, 언론 장악, 이것들이 수십 년의 민주화 투쟁, 그리고 평화적인 촛불 항쟁이 만들어낸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참담한 국정운영에 여기 모인 우리만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소수의 친윤사단이 아니라면 보수세력에서도 공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표현해도 국민의 과반수는 참으로 오랫동안 국정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통계와 여론조사도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 쇄신의 기틀이 되었어야 할 개각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면피하려는 적반하장 개각에 그쳤습니다. 개각을 하랬더니 개학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개념 없는 개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방부 장관 교체설이 돌았을 때 당연히 수사 외압과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책임을 묻는 경질성 인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흉상 철거를 가장 먼저 주장했던, 그리고 군인 시절에 사망사건 조작 의혹까지 있는 신원식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심지어 수사 외압에 가담한 국방부 장관은 어디 좋은 나라 대사로 영전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도대체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5.16은 문명사적 관점에서 위대한 혁명이다. 12.12 쿠데타는 나라 구하려고 한 일이다. 5.18 특별법은 좌파들의 교묘한 공작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민주공화국의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군부 쿠데타를 옹호하는 국방부 장관이 말이 되냔 말입니까, 여러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국방부 장관입니다. 태극기가 헌법이고 정이며 촛불은 반역이다.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직접 한 말입니다. 여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모인 촛불 시민들 앞에서 과연 감히 그가 그 말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촛불이야말로 헌법이고 정의입니다. 또한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권의 말로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촛불을 반역이라고 말하는 세력, 그리고 군부 쿠데타를 아직까지도 옹호하는 세력, 우리가 또다시 촛불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요구합니다. 이재명 대표뿐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곡기를 끊어가면서까지 절박하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불통과 독선에 단식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제1야당 대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1야당 대표가 아무리 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어떤 이유에서건 너무 밉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함께 대화하고 또 협력해야 할 국민의 대표자인 것을 윤석열 정부는 정말 모르는 것이란 말입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제1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만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도대체 왜 만날 수 없단 말입니까? 김기현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이명박 씨, 박근혜 씨야말로 실형을 선고받은 진짜 범죄자 아닙니까, 여러분? 촛불과 민심뿐만 아니라 법이 단죄한 범죄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나면서 단식 중인 제1야당의 대표는 안 만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여러분! 정부 여당은 치졸한 이중잣대를 거두고 이제라도 협치와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합니다. 날이 점점 추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비를 시작으로 점점 추워질 텐데요. 그와 동시에 윤석열 정권의 폭정도 아마 점차 매서워질 겁니다. 정치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해야 할 일을 머뭇거릴 때 언제나 방향을 제시해왔던 건 이곳 광장에선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굳건하게 그리고 또 끈질기게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아내는 데에 촛불 행동이 촛불 시민들이 광장에서 그러하듯 저 또한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열심히 싸워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늘 지켜봐주시고 또 함께해 주십시오. 저 요괴인과 기본소득당도 촛불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